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통독교회에서 먼저 통독 성경 공부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 그리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꿈꾸는 이 놀라운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앞서 통독 성경을 통해서 통독을 기준으로 성경을 더잘 공부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3주에 걸쳐서 예레미야 부분을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끝부분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통독 성경으로 이제 217일 치를 시작으로 223일치 분량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끝부분인데 예레미야 애가 부분과 오바디아 부분까지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언뜻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독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오바디아 그리고 역대기가 이렇게 묶여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공부한다는 얘기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면 이제 생각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생각 속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지가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공부할 때왜 굳이 통독 성경을 사용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을 보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편찬되어 있는 성경과 한쪽에 통독 성경 한 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해서 통독 성경은 66권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해 놨고 다른 여타 모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들은 역사순으로 재배열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그 많은 책들은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지 않았는데 왜 통독 성경은 굳이 그렇게 디테일로 역사순으로 재배를 했는가? 어린아이들 말 맞다나 어떻게 한번 튀어보려고 그랬는가? 그럴 리가요.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들, 그 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통독성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지난 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범주 안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열왕기 하설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이어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시면 열왕기 하 끝부분 그리고 예레미야 라는 책의 끝부분 내용이 약한 5절 정도가 거의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같다라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에 기쁜 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걸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서 부분 끝부분과 예레미야 끝부분의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술로 끝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약 39권
네, 익히록을 우리가 한 권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크게 볼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열왕기 하서 끝부분, 즉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끝나는 부분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52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열왕기 하 끝부분 읽은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끝부분입니다. 31절입니다.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언어적 표현 예를 들면 이제 왕들 혹은 모든 왕뭐 이런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열왕기하서 끝나는 그 문장들과 예레미야가 끝나는 문장들이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적 같은 사건을 열왕기하서와 예레미야에서 동일하게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들 보면 이제 그 구약의 편제가 처음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크게 그룹을 나눠서 정리해 놨잖아요. 이 역사서로 보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하. 그다음에 바로 역대 상하. 이렇게 순서로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전도서를 읽어야 돼. 그 다음에 편제로 이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한다라는 이유로 일반 성경을 가지고 통독을 하다 보면은 역사선으로 쭉 읽어서 열왕기 하 끝부분을 읽고 바로 역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로 와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등등을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 다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읽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무리 집중력이 높으신 분도 열왕기하 끝부분과 예레미야 책 끝부분의 내용이 100% 같다라는 걸 100번을 통독하고도 감도 못 잡고 통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통독이 아니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거고, 그래서 이 통독 성경을 편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통독교 성도님들은 이 통독 성경을 잘 활용하셔서 통독다운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언어만 있는 통독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제 서구의 방식들은 성경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나누어서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이 통독 방식, 그리고 한국교회의 38년째 지금 일상화, 대중화, 보편화시키고 전 세계교회에 세계화시키는 이 통독 성경 공부 방식, 이 방식은 이 통독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같이 공부하면서 아, 내용이 같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해서, 아, 그렇다면 같은 역사적 시기를 이렇게 다루었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넘어가자. 시간을 들이고 공부한다, 예를 썼는데, 끝내 이 중요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공부한 우리 자신들이 기쁘겠습니까? 따라서 이 통독 성경을 잘 사용하셔서 통독 성경 공부를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한 걸음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이제 해볼 시점입니다. 지난주도 또 지지난주도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한 걸음 더 깊은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가 끝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 다섯 가지를 꼽아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성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성전.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지칭하잖아요. 별명이 됐잖아요. 얼마나 울었길래 그를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 그는 그가 스스로 그의 글에 써놓기를 너무 울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런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많이 울었다라고 슬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해 놓은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무 울어서 자기 눈물이 자기 눈을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울었을까라고 당연히 중요한 질문을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운 이유는 그의 두 눈으로 성전이 불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건물이 불탔다 칩시다. 우리가 속한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솔로몬 때 완성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이 350여 년 만에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불이 질러지고 전체 성전이 다 전소멸돼 버리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는 지켜봤다. 자, 성전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왕궁도 불태웠다는 얘기고, 또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도 불태웠다는 얘기고, 다 태워. 특히나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는 참으로 울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울음이 그칠 수 없었다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하면 성전 불타는 모습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모세 때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도중에 5개월 20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왔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자기 당대 내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 낙성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50여 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히 책가루로 변해버린 그 장면을 목도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그런데 단지 불탔다라는 그 결과만 놓고 예레미야가 슬퍼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이제 불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지었잖아요. 그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총론적 평가를 할때첫 번째는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것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걸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 평가하면 두 번째, 이 예레미야는 사실 그의 생을 애굽에 가서 마무리했다. 자, 성전이 불타버렸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놀라운 그 기본 토대가 소멸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건물 성전은 불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 바벨론 땅에서 건물이 아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70여 년 동안 존속된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이걸 강조한 예레미야인데 정작 본인은 애굽에 끌려가서 생을 마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그 시대의 계획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오해하는 이해를 못하는 데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가관인 인생들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하면요, 끝도 밑도 없는 겁니다. 그 오해자들.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간 1, 2, 3차에 걸친 포로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이큰 그림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해하지 않으려고 뭔가 서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송두리째 오해한 일부 그 당시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동쪽 바벨론이 아닌 남쪽 애굽으로 강제로 끌어가 버렸다.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 자신을 끌어간 그 불순종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일말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해자들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예레미야의 생애 마감입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가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머리에서 보잖아요. 예레미야 글 첫머리에서.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걸 이제 묶어서 총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총평가로 들어가면 이제 그는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다. 사실
이 편지 내용이 어떠한가도 그의 책 예레미야서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그 편지가 책인 거죠. 한두 장의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아예 책이라고 예레미야도 표현을 하는 그 편지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을 수신자로 해서 보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징계. 지금 징계 기간이다. 두 번째, 교육받는 기간이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안식년이 실행되는 기간이다. 네 번째, 결국 이 모든 기간이 70년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해서 더 이상 그들이 끌어간 포로들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은 영원히 무너질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 책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놨는데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불태우고 살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대단한 정말 온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그 강한 사람들 세력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70년 후에 멸망하는데 어느 정도 멸망하는 거니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는데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는 거니 영원히 폐허가 된다. 그러니까 한때 폐허가 아니라 영원히 폐허가 된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 책의 글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600년이 지나고 60년이 더 지나고 6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때 세상의 궁극적 종말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한다 라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편지 글을 잘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책을 묶어서 바벨론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 빠뜨려라.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영원한 폐허를 상징하는 거고 이 말은 예레미야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아픔에 대한 어떤 분풀이, 화풀이 차원의 기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나라 경영의 끝부분 이야기인지를 여기에서 보러 흔적을 남겼다.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세 번째는 그의 편지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네 번째 평가는 그의 모든 이 편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 편지들은 이제 포로들과의 어떤 소통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놓고자 하는 게새 언약 예고였다는 거죠. 자, 징계라는 말. 이제 이 징계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기준, 중요한 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교육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징계 속에 교육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미래를 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단을 맞을 때그 야단 자체의 표피보단 그 안에 미래가 들어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미래가 들어있으면 놀라운 축복인데 미래가 없는 야단 이건 저주죠. 그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 교육, 여기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안식 지키기, 그다음 표면적으로 가장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영원한 멸망, 이런 모든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묶으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미래. 근데 그 새로운 미래는 다윗 시대나 모세 시대의 또 다른 그런 제2의 다윗 시대의 부흥, 모세 시대의 부흥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반 위에 더 위대한 미래 시대가 열린다. 이게 새 언약 예고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약한 600여 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그 새 언약을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징검다리였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그의 생을 애굽에서 마감했다는 것. 셋째는 그가 바벨론에 중요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책이죠. 네 번째, 그의 모든 책은 그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현실 속에서 미래, 새언약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예레미야의 총체적 평가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소화하고 이해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는 다니엘, 두 번째는 에스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그 글쓰기, 그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었다. 우리는 뭡니까? 말보다는 분위기.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분위기보다는 음식을 물론 더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달한 분위기. 세 번째는 말. 가장 싫어하는 게 글이잖아요. 그래서 끝내 글을 멀리하고 싶은 거고 글보다는 말해주세요. 말보다는 따뜻한 분위기 해주세요. 따뜻한 분위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 사주세요. 여기에 이제 사실 패턴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글. 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어떤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글을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37년 감옥 생활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바벨론 제국에서 꽤 상대적인 대접을 받았고 주변의 모든 여타 나라들의 왕들을 바벨론이 여호야긴처럼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시점에 즉 대략 한 뭐 30년 혹은 37년 그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그들을 출소시켰다는 거죠. 출소시키고 그들을 모아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그 그룹 속에서 여호야긴 왕을 가장 높였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여호야긴도 결국은 다니엘 에스겔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글로 쓰여진 그 내용을 습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들의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포로기 끝과 새로운 시대, 포로기 끝이라는 말은 바벨론 시대고 새로운 시대라는 얘기는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그 중간, 그 경계 지점, 그 경계 지점을 딱 살면서 사실은 이제 월등하게 새 언약을 꿈으로 품고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포로기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를 마지막을 살았고 따라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수룹바벨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그러니까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제 사실 성전이 불탔다. 성전이 재건된다. 이 모든 전체 프레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함께 협력했던 이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학개, 스가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이들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개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새 언약 예고의 꿈꾸는 자들로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총평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역대기 상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바댜서 부분, 이제 역대기 상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반추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기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1분, 1시간, 하루, 한 주간, 1년, 여기에 지나치게 우리는 얽매여 행불행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20살 때부터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미래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70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 흉년, 수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포로. 그러나 그 포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더큰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시는지를 성찰하고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그 포로 기간 70년의 그 무거운 주제를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다루게 하고 미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의 그 새언약 이야기까지 그림을 그리는 징검다리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앞에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사명자로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통독교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 상을 붙들고 한 걸음 더 깊게 성경을 통독으로 공부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깨닫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